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A. 땅콩이란? 견과류면서 콩과에 속하는 땅콩은 땅에서 나는 콩이라 해서 땅콩이라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꽃이 지고 나면 줄기가 땅으로 들어가 땅속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우둘두둘한 땅콩이 겉껍질째로 땅속에 묻혀있다가 처리되면 판에서 열매를 따내어 깨끗하게 씻어서 햇볕에 말리면 우리가 아는 땅콩이 됩니다. 밭에서 나는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비롯해 필수 아미노산까지 갖춘 완전식품 땅콩. 최근 견과류의 영양 성분이 주목받으면서 땅콩도 최근 10년 사이 몸값이 두 배로 올랐다고 하네요. 심심풀이 땅콩으로만 알고 있었던 땅콩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보아요. B. 땅콩 효능 7가지. 1.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 땅콩은 80%가 지방입니다.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노 정말 다양하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 피를 정화시키고 오히려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올리브유와 같은 올레인산인 오메가9가 있어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줍니다. 또한 오메가3 성분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풍부하여 관절염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염증 증상에 도움이 되고 전에 들깨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땅콩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심장병을 예방해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견과류 섭취 시 심장발작이 일어날 확률이 47%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2. 다이어트에 좋은 땅콩. 땅콩은 내장 지방,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기름을 지울 때 기름으로 지우듯이 지방 제거에 좋은 기름이 있는데요. 그것이 땅콩에 있는 좋은 기름입니다. 더불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의 형성에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어 또한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한쪽은 고지방식 이섭 취군과 저지방식 이섭 취군으로 나눠 다이어트 실험을 했습니다. 고지방이라고 해서 스테이크 종류를 먹기보다는 견과류를 섭취했고요. 양군 모두 6개월 뒤 5kg씩 감량을 했는데요. 저지방식 이섭 취군은 오래 못 가고 허기짐 때문에 도중에 대부분 탈락했다고 합니다. 당으로 허기짐을 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방 또 배가 고파지고 또 바로 단 것을 찾게 되죠. 그 대신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도움이 됩니다. 단, 견과류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찌기 때문에 다른 군것질을 줄이고 25g, 20알 정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비 및 위장 건강. 조선 광해군 때 신의경이 쓴 비오, 비오. 애는 땅콩에 대해 성질이 평하고 약성은 능히 폐를 촉촉하게 하고 비장의 향기를 펼친다 하여 비위 기능을 도와준다 고 쓰여 있습니다. 땅콩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죠. 땅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정장작용이 원활해집니다. 반찬 등으로 껍질째 드시면 더욱 좋죠. 특히 예민한 성격으로 인한 경련성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4. 당뇨 예방과 개선. 땅콩은 글리세믹 지수 1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후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식후에 땅콩을 조금씩 섭취해보세요. 당뇨 개선 및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땅콩 속껍질은 약으로도 사용했었다고 하는데요. 땅콩 속껍질의 플로보노이드 성분은 지방간,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증 후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5번 이상 견과류 섭취 시 여성의 경우 당뇨병 발병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5. 피부 미용 민노화 방지. 땅콩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한데요. 땅콩 10개만 섭취해도 하루 필요량인 5mg을 섭취할 수 있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제로 섭취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기미나 주근깨가 사라지는 등의 피부 미용에 좋을 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땅콩의 붉은 속껍질을 실제로 옛날에는 약으로 썼는데 적포도주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 3이 풍부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폐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땅콩은 폐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6. 폐 건강에 도움. 땅콩은 폐를 윤택하게 하여 건조한 곳에 까면 나는 기침이나 환절기 감기 등 마름 기침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00일에 기침을 할 때 땅콩 3에서 40g을 달여 꿀을 조금 가미해 자주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땅콩에 풍부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폐결핵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 부작용이 동반되는 항생제 대신 땅콩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7. 두뇌 발달과 피로 회복. 비타민 B와 아미노산, 레시틴 등이 성분이 풍부해 머리를 맑고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레시틴은 뇌세포를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세포와 신경세포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효과적이죠. 또한 땅콩을 볶으면 DHA와 형식이 비슷한 22개의 탄소를 갖고 있는 지방산이 생기는데 인체에 흡수되면 다양한 생리활성을 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비타민 B, B2, 단백질 등이 풍부해 피로회복이나 기력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직장인이나 수험생, 회복기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C.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1. 하루 섭취량. 견과류는 몸엔 좋으나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과류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25에서 30g입니다. 손으로 한 줌 쥔 만큼의 양인데 땅콩만 먹을 때는 20알 정도가 적당해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비만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2. 껍질째 익혀서 드세요. 붉은색을 띠는 속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제스베라트롤이 풍부하여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섬유질의 양은 30g인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섬유질 섭취량이 20g으로 부족한데요. 껍질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땅콩 껍질의 폴리페놀 성분은 땅콩을 익혔을 때 25% 증가하므로 증기에 찌거나 반찬으로 익혀서 껍질째 드시면 좋아요. 3. 체질에 맞게 섭취하세요. 땅콩은 단단하고 강한 향의 속성을 가진 식품이므로 태음인이나 소음인에게 잘 맞습니다. 반면 태양인이나 소양인에게는 그다지 맞지 않는데요. 견과류를 먹고 체하거나 속이 불편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장이 견과류의 지방 성분을 소화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견과류를 별도로 섭취하기보다는 음식에 곁들인 정도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견과 멸치볶음. 요즘 견과류를 넣고 멸치볶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땅콩은 이는 풍부하고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데요. 이는 칼슘의 흡수를 궁합이 맞는 반찬입니다. 참고로 칼슘과 인의 비율이 칼슘, 인 2:1 또는 1:1일 때 효과적이죠. 장로년층의 여성들의 골다공증 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D점 팁, 고르기. 산화 방지를 위해 겉껍질이 있는 핏땅콩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흔들었을 때 소리가 적게 나는 것이 아리알차구실하다. 속껍질만 있는 것을 고를 때는 껍질의 색깔이 진하고 선명한 것을 고른다. 국내산 볶음 땅콩은 껍질을 벗겼을 때 흰색을 띠는 반면 중국산은 갈색을 띠며 색이 탁하다. 또한 국산은 동글동글 통통하고 고소한 향이 강한데 중국산은 길쭉하고 고소한 향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보관하기, 냉동 보관으로 1년 반 정도 가능하다. 지방은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냉동실 맨 윗칸에 경과 6칸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 지퍼백에 넣고 최대한 공기를 빼고 보관하는 게 좋고 밀폐 포장이 가능하면 더 좋다. 제철 9, 11월 성질 간성, 몸을 차게 하지도 따뜻하게 하지도 않는다.